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타중국어 전문캠퍼스 김성혁 강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중국어 공부 좀 해보실게요. 오늘 제목은요. 装摄像头 监控女儿 你理解吗? 装摄像头 摄像头 하면은요. 웹캠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웹캠 얘기할 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런 웹캠 있죠? 그거를 摄像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웹캠을 설치하여 监控女儿 딸을 모니터링하고 监控하면 보통 모니터링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걸 모니터링 해서 监控女儿 딸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그것을 你理解吗?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건데요. 배경을 보시면 因为自己长期出差无法照顾家中女儿两个月前家住西昌市的张兵在家中客厅装了监控摄像头一可防盗贼二 可实时观众孩子动态确保孩子安全 因为我때문에 自己 장기 出差 자신이 자주 오랫동안 장기간 出差 바로 이 출장을 가기 때문에 无法照顾家中女儿 집에 있는 딸을 照看 그래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개월 전 두 달 전에 家住 어디에 사는 시창시 시창시에 살고 있는 장빙씨가 在家中 집에 客厅 집 거실에 装了监控摄像头 웹캠 CCTV를 단 거죠. 이 첫째로는 거방 막을 수 있어요. 盗贼 도둑을 막을 수가 있고 二 두 번째로는 거实时 실시간으로 관조孩子动态 아이의 동태 아이의 움직임을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살펴볼 수 있으니 确保孩子安全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可张兵的良苦用心却并不被理解 17岁的女儿离家出走以示抗议 这不是家这是监狱 父女俩至今仍僵持不下 자, 可런데 张兵的 이 张兵写 良苦用心良苦用心 둘 다 씁니다 그래서 정말 고심고심하고 그걸 위해서 정말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썼던 것이 이런 마음이 최오히려 빙부베리제 이해를 받지 못했어요. 17살 된 딸이 리자추조 가출하다 할 때 리자추조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추 이렇게 안 씁니다. 그리고 뭐 추자 하면은요 스님 되는 걸 이야기해요. 그쵸? 그래서 리자추조 가출을 해버렸어요. 이 뭐하기에서 이시 항의 이런 건 좀 외워두시면 뒤에 붙여서 쓸 수 있습니다. 항의의 뜻으로 할 때 이시 항의. 这不是家 이건 집이 아니에요. 这是监狱 이건 감옥이야. 父女俩 그래서 이 부녀 둘은 至今 지금까지도 仍 여전히 僵持不下라고 씁니다. 僵하면은요 僵局 뭐죠? 경색 국면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라고 하면 그러나? 아무튼 저게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유행했던 게 강시 영화였거든요. 강시. 강시할 때 강자가 이 짱시 하면 이게 강시가 됩니다. 띵띵 굳어서 다니는 시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짱시 딱 굳어가지고 치 버텨 보시야 서로 안 밀려나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둘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는 거죠. 只是引发网友热议，有人认为这是为确保孩子安全，理解父亲的爱。况且是装在客厅而非卧室。但有人说这样的爱太沉重了，既侵犯了隐私，又打破了父女间的信任。对此你怎么看？ 자, 此事已离 引发热议 网友 네티즌들의 热议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로 네티즌들의 많은 토론을 하게 됐죠. 여러분은 认为 일부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这是 이것은 왜 뭐하기 위함이다 确保孩子安全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理解 이해해줘야 된다 父亲的 아이 아버지 사랑을 좀 이해해줘라 况且 하물며 是装在客厅而非卧室 卧室 하면요 침실이죠 그래서 装在客厅 바로 거실에 CCTV를 설치한 거잖아요 而非卧室 그래서 이 방안 침실이 아니라 但也有人说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냐면 太沉重 너무 무거워 이런 사랑은 너무 과분한 거 아니야?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이어 썼죠. 그래서 지 침파라 인스. 인스 하면은요, 은밀한 사생활, 즉 사생활 프라이버시.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다 침파라 인스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다포 신라. 푸니 젠다 신라. 바로 부녀 간의 신뢰를 깨뜨려 버렸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니사마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실제로 이걸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딸이 아빠가 이제 어디야라고 물은 거야. 이 집에 왔어요. 그런데 CCTV 설치하고 나서 그래서 어디야라고 물어보니까 집에 왔다고. 근데 집에 안 왔는데 밖에서 놀면서 아빠가 출장 가 있으니까 밖에서 재밌게 놀다가 전화를 했는데 집에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 딸이 어디야 하니까 아 이젠 따오지 않아 이미 집에 왔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밝혀지면서 서로 갈등을 빚게 된 거예요. 정방 찬성 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재도 부모 망이 공조 오파 시가 배반자의 아이즈 선편 자의 커팅 안정 시상토 시추유 관심과 아이호 죄바 아이즈 안전 거의 용신 량코 빙부과분 그래서 현재의 부모 지금 부모님들이요 망유 뭐에 바빠 공조 일하느라 너무 바빠요 그래서 오파 할 수 없네 시커 시시커커 항상 배반자의 아이 선배 아이 옆에서 아이와 함께 있어줄 수가 없어요 자의 커팅 그래서 거실에 안정시상토 이 CCTV를 설치한 것은 시추유 뭐에서 비롯된 거다 관심과 아이호 아이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에서 지키고자 하는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하고 또한 최바오 하이드 안전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거의 가이버라고 할 수 있다 용신량코 정말 섬세하게 정말 고심고심 끝에 이런 마음을 쓴 거고 빙부꼬파 결국 그것은 오버하는 것 지나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방 반대쪽은 자번 인가이슈트의 안전 방송的地方 可 一举一动都受到监视令人反感即便家人间也会有各自的秘密装摄像头打破了彼此信任侵犯了个人隐私家基本有本应该是 원래 应该是 뭐가 돼 but 应是 원래 뭐가 돼 된다 最安全 가장 안전하고 放松 가장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地方 곳이 돼야 되는데 可一举一动 우리에서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하죠 거동이죠. 그래서 동작 하나, 행동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또 쇼다오 监视 다 감시를 받는다는 거는 令人 반감 사람들로 알고 반감을 들게 만든다. 지변 설령 뭐뭐일지라도죠. 그래서 지변자랑제 설령 설사 가족 간이라고 하더라도 예호여 거즈다 미미 각자 자신만의 비밀이 있다. 装摄像头 그런데 CCTV를 설치한 거는 다 폴로 깨트려버렸다. 비츠신형 서로 간에 상호간에 신뢰를 깨뜨린 행동이고 진파는 거라니스 개인의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아니면 여러분은 어느 입장에서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바로 이어서 중국어 읽는 거 한번 다 같이 들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装摄像头监控女儿，你理解吗？因为自己长期出差，无法照看家中女儿。两个月前，家住西昌市的张兵在家中客厅装了监控摄像头，一可防盗贼，二可时时关注孩子动态，确保孩子安全。可张兵的良苦用心却并不被理解。17岁的女儿离家出走已是抗议，这不是家，这是监狱。 父女俩至今仍僵持不下。此事引发网友热议，有人认为这是为确保孩子安全，理解父亲的爱，况且是装在客厅而非卧室。但也有人说这样的爱太沉重，既侵犯了隐私，又打破了父女间的信任。对此，你怎么看？正方，现在的父母忙于工作，无法时刻陪伴在孩子身边，在客厅安装摄像头。 是出于关心和爱护，确保孩子的安全，可谓用心良苦，并不过分。反方，家本应是最安全放松的地方，可一举一动都受到监视，令人反感。即便家人间，也会有各自的秘密。装摄像头打破了彼此信任，
侵犯了个人隐私。